지금 4번. 4번은 이제 파트 1이고, 그 빈칸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점수, 목표하는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번부터 그 12번 정도, 그리고 13, 14, 15, 16. 그러니까 1에서 16번까지는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추론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일부, 코렉트 문제에서 되게 고득점자들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그 출제한 어려운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틀리나 하더라도 전반부는 다좀 맞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1에서 8번이 빈칸 넣기라고 하지만, 다시 곰곰 생각해보면은 9번하고 10번이 접속사를 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빈칸이 가운데 올 수밖에 없죠. 9번하고 10번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에서 8번은 앞이나 뒤에 빈칸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앞이나 뒤에. 일단은 요 특성을 먼저 챙긴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요. 자, 대부분의 슬라빅 랭귀지에서 이 용어인데, indicate foreigners and natives. 외국인과 국내 이제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거를 가리키는 이러한 용어들이 빈칸하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일단은 얘는 비교 대조죠. 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foreigner랑 natives. 그렇죠? 비교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다음에 빈칸이 우리가 찾아야 될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위번호 벗찾는 것도 괜찮은데, 정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음 문장 보면서 힌트를 더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당장 내일 시험 보실 때그 본문에서 쉼표가 이 짧은 단어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 좀 봐주자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마일스톤이에요. 싹싹 이렇게 논리 해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The language Slavic peoples apply to themselves as a group, Slovenian.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이티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이티브. Believed to derive from Slobo, meaning 단어, and describes Slavs as people who can speak. Meanwhile, 반면에 예측 그 뒤에 뭐 나오려나? foreigner 나오겠죠? The term used to denote foreigners denote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D로 시작하는 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단어도 모르겠다. D로 시작하면 일단 부정적이다. 이렇게 책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을 좀 이렇게 디노트하는 거래. In most Slavic languages has the root nemet meaning dumb, mute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슬라브족 사람들, 본인들을 지칭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인을 지칭하는 거는 벙어리, 바보 이거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포리너랑 네이티브를 그 지칭하는 게 본인들을 말하는 사람, 외국인은 바보 이렇게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명확해졌으니까 이 비교 대조의 개념이 뭔지 바로 이제 초이스 도전해 보는 거죠. A에 Refer to whether a person knows a Slavic language or not. 뭐냐?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건데, Slavic language를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 유효고네. 바로 챙겨주시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A를 잘 놓쳤다. B. Derived from historical names or places in medieval Europe. 자, 장소 개념 나왔나요? 그리고 medieval Europe. 역사 개념. 나온 거 없죠. 그냥 두 가지 비교한 거잖아요. 이거 버리고. C는, 자, trace their roots back to labels given by non-Slavic outsiders.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들의 뿌리가, 이름 지어진 게 계속 뿌리 걸어서 올라가면은 주어졌는데, 그, 슬라브족 사람이 아닌 외부인들에 의해서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not mentioned죠. 언급되지 않았어요. D는 reflect Slavic culture's traditional dedication to multilingualism. 자, 뭐냐? 이게 지금 반영하는 건데 어떤 슬라브 문화의 전통적인 헌신을 반영하는 거래요. 뭐에 대한 멀티링구얼리즘. 멀티링구얼리즘이면
다국어죠. 자, 일단은 지금 말을 하는 사람, 바보, 벙어리이기 때문에 멀티링구얼리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답은 뭐 A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거 소거법에 의해서 답이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보자면 보기에서 정답이 되지 않는 근거가 명확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 내일 시험 보실 때뭐 보기를 이제 소거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그런 정보의 명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걔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건 사실 스킬도 아니고요. 영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topic sentence는 general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일 수밖에 없죠.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1에서 8번까지 이제 빈칸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인데, 첫 문장은 topic sentence고 마지막 문장은 wrap up sentence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미상관이라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꼭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 general, 마지막 문장도 general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빈칸의 내용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측면만 지금 언급이 됐어요. 멘션이. 근데 B번은 장소 그리고 중세 유럽이라고 명확하게 포인팅이 됐죠. 그리고 또 슬라브족이 아닌 그런 외부인이라고 포인팅이 됐고 또 이런 다국어라고 이야기가 좀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dedication, 헌신이라는 건 아예 지금 언급이 안 됐죠. Not mentioned. 네.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답을 이제 A로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지금 보니까 3분의 2 읽었죠? 이런 건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센스가 좀 있다. 센스가 있다면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 답 나옵니까? Meanwhile 전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은. 왜? Foreigner and native니까. native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그 foreigner는 말하지 못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그냥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반 정도 보고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논리적인 글은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런 논리적인 글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설명이 이제 잘 먹히지 않는 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보셨고,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빈칸 역시 첫 번째 문장에 있는데, 보죠. 첫 번째 문장 항상 이제 정독을 하면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A Sense of Aging by George Arthu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Sense of Aging. Sense of Aging이 뭐죠? 이거 어떤 소설책 이름인 것 같은데? 그 Aging은 그 나이잖아요. 뭐 늙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늙어가는 거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겠고, 책 이름이니까. George Arthur에 쓰여진 이런 Sense of Aging이 빈칸이다. 자, 이게 지금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음 내용을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얼추 보더라도 그 짧은 콤마로 구성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가보니까, 자, readers follow Eugene. 갑자기 유진이 나오네? 누구냐? 콤마. 부연 설명했죠? A man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midlife crisis. 뭐죠, 이게? 중년의 위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유진이라는 중년의 위기를 가진 그런 그 남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딱 보니 이 유진이 뭐예요? 소설 속 주인공이에요. 자, 머릿속에 그림 안 그려져요. 뭐 이거 뭐 어쨌다는 거야? 네, 계속 읽어야 돼요. 자, with a few dreams left in life. 자, few, not이죠? 부정이죠.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 꿈이 거의 없는 것과 함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꿈이 없어서, 삶의 꿈이 없어서 그는 재방문합니다. 그의 과거를 방문했는데 only to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의 기억을. 그리고 어떤 beliefs challenged 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죠? 어떤 신념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Only to. 그쵸? 이거 잘못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의 과거를 재방문했는데 그의 기억을 오직 발견하기 위해 재범을 했다. 이러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니투는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 결과 보통 뭐라고 합니까? but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자, so, 자, this is a tightly woven meditation on the intricate web of causes and effect that can dictate one's sense of self.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 meditation. meditation이 뭐예요? 이게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상이다. 어디에 그 복잡한 어떤 web of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거미줄에 그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명상이다. 근데 이놈이 can dictate 뭐할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sense of self, sense of self이니까 뭐죠? 자아의 의식을. 자, as a, 자, 지금 머릿속에 그림 안 그려지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 as a short work involving big ideas. 자, short work니까, 이거 뭐죠? 단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편인데, 거대한 아이디어를 수반하는 단편으로서, it is necessarily dense. 그러니까, 충분히 밀도가 있고, 뭐라 함께 모든 단어가 working to capacity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적절한 분량으로 지금 사용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읽어버렸어. 선생님, 다 읽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다 읽어야 되겠고, 이게 요새 스타일. 이게 요새 스타일. 뭐, 다 읽으란 소리야. 다 읽되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다가 멈춰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얘가 이제 소설이잖아요. 그죠? 예, 소설이고 지금 비교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short work, big ideas. 요거 나왔죠. 그죠? 짧은데 아이디어가 크다. 여기서 이제 어떤 compare contrast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요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면 되지 싶어요. 자, 마지막 그냥 하나 남았으니까 읽어보면은 뭐예요? By the novella's end 라고 되어 있네요. 뭐할 때? 이게 소설의 마지막쯤에 당신은 느끼게 될 거예요. As if, 마치 뭐 있냐? 당신이 you have read the modern classic.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고전을 읽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긍정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다? A의 Moving exploration of a young man's memory loss. 자, memory loss가 뭐예요? 그 기억 상실이니까 여기서 일단 제끼죠. 그죠? 여기서 일단 기억 상실에서 제낍니다. 그다음 B번은 long winded tale of man with a troubled p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냐? long winded tale. 그러니까 아주 긴 테일이다. 여기서 제끼죠. 이거는 contradicted information이죠. 왜? short work니까. 이거는 정보가 완전히 반대되는 정보입니다. C는 rapturous meditation on the pursuit of drea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rapture. rapture가 뭐예요? rapture. 이게 확 사로잡는, 뭐 이런 거거든요? rapture에서 나와요. rapture. 이게 또 다른 말로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뭐예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그치. 신천지? 쓰고 싶지도 않아. 너무 싫어서. 자, 걔네 그 친구들이 뭐그 14만 4천 명뭐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다고 하던데? 그 교리 저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뭐그 천국에 14만 4천 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 구원받을 만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딱히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병 걸려도 괜찮대. 영생 불사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는 게 슈가라는 건데, 그게 영어로 랩처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식을 아세요? 마블은 아시죠? 예. 마블에서 뭐 합니까? 이거 하죠, 이거. 이거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사라지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랩처를 희화화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도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순간 데려간다고. 이제 그거가 이제 그 기독교 이단이 그걸 이상하게 잘못되게 써가지고, 휴거하면 뭔가 이단들인데, 원래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개념만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200명 넘었다면서. 104, 100몇 명? 제 마음으로는 14만 4천 명이 걸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진단을 아직 더 못해서 그런 거지, 더 더 많겠죠. 그래서 가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긴 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못하겠으면 좋겠어. 너무 짜증나더라. 어쨌든 그런 단어가 있고, 여기서 하는 그 랩처는 뭐냐, 이게 패셔닛이에요. 열광적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회용사니까. Rapturous meditation on the pursuit of dreams.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추구에 대한 아주 열광적인 명상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시야예요. 왜요? Meditation on the pursuit of dream. 이미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ith few dreams left in life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번 답이 되지 않고, D는 concise. concise가 뭡니까? 간결한이라는 뜻이죠? 심플이라는 뜻이에요. 간결하지만 복잡한 이야기, 뭐에 대한 of middle age. 그러니까 중년에 간결하지만 복잡한 이야기. 답은 D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5번과 같은 문제는 말 그대로 차근히 읽어주셔야 돼요. 당장 내일 시험 보실 때 특히 실용문 조심하셔야 되겠고,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제 개념이 3개 이상 나온다, 그럼 명확하게 차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 세번 읽게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훨씬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투자할 거는 코렉트 문제에서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빈칸에서는 한번 읽은 거는 다시 읽지 않는 거를 전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해는 지나가면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아, 이거 지금 나 틀리겠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문제, 고득점자를 위한 변별력 용도로 출제가 되면은 변별력이 생길 것 같죠. 이런 거를 핸들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직독 직해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다 보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아이디어가 챙겨질 때까지는 보자. 일단은 이 자체가 정답을 결정하는 어떤 그 핵심 코어는 아니었지만은, 그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이제 읽어 주셨어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아마 5번이 오답률이 좀 많았던 것 같았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건 또 무슨 얘기냐? 7번은 첫 번째 문장부터 역시 가보죠. The surface of ancient Greece were itinerant. 이네요. Intellectuals. 일단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냥 소피스트라고 하죠.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피스트. 얘네들은 뭐 itinerant한 intellectual였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철학을 가르쳤다. 종종 charging a hefty fee. 자, hefty. 지금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모른다 치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재 제시됐죠. 소피스틱. 그래서 철학과를 치고 그리고 뭐를 부과했다. 그 fee를 부과했대요. 단어를 모르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 근데 사실 이게 hefty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큰 X예요.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고액이. 자, 그래서 잘 모른다면 모른다는 전제하에 보통은 이거 잘 몰라요, 학생들이. 이것도 잘 그렇고. 그 itinerant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방랑하는 wandering 이런 뜻입니다. 그 쉽게 이 영어로 챙길까요? wandering. 이게 wandering이라는 뜻이고. 자, 그들은 현대의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being deceptive. 자, 이런 것 때문에 단어 몰라도 일단은 열심히 가열차게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건 느낌, 긍정, 부정. 부정적이죠. 뭔데요? 기만하는, 속이는 이런 뜻이죠. 이거는 기본 단어입니다. deceptive. 이것까지 보면 이건 답 없어요. 요건 아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For being deceptive rhetoricians. 자, 레토릭 자체가 수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오늘날의 변호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만하는 그런 말쟁이들. 요걸로 지금 현대적인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다. But 드디어 나왔네요. 아주 유용한. 하지만 it is possible 돼. 가능하다. The portrayal of these sophists as greedy, intellectually bankrupt instructors was biased. 그럼 이거 이 글의 주제가 지금 소피스트가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네. 논리 파악 되세요? 왜요? 그러나 가능한데 이러한 소피스트의 아주 탐욕적이고 인텔렉츄얼리 뱅크럽트 이런 것이 아주 편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피스트는 잘못된 개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기를 내요. 마지막으로 가보죠. Thus. 그러므로. 이거 파티큘레이 하나 있는데 일단 익혀주고 이거 보기 보고 안 나오면 이제 이거 보면 되니까 현대 생각들 about sophists는 may actually blank 뭐다? 요 but 뒤에 있는 내용이죠. 뭐인 것 같다? biased인 것 같다. 이거에 대한 동의어 개념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 보니까 Be based on a gross misinterpretations of their work. 자, misinterpretation. 이게 지금 뭐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어떤 와전한 거. 뭐에 대한?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정답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B번에 actually come from a description they apply to themselves. 자, 본인들이 본인들을 나는 탐욕스러워. 뭐 이럽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 C는 may actually stem from criticisms they made of their contemporaries. 아, 동시대 인물을 뭐한 거? 그 비판한 거에서 나왔다. 자, 여기서는 지금 개념이 돈을 많이 청구하고 철학 가르치는 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 다른 사람 비판했다는 언급은 지금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답의 어떤 매력도가 A보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D는 may actually have a reason 몰랐을지도 모른다. From Chinese to Plato's and Socrates' work. 자, 갑자기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나왔어.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디테일이죠? 그럼 버려야지. 그럼 남은 거 이거 답이죠. 그렇게.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 많이 공부했었던 거랑 겹칩니다. 뭐가 겹치냐? But은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걸로 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봐주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짧은 단어로 콤마가 붙어 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봐주자. 근데 우리가 particularly 이 문장을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But 이런 엄청난 큰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결론은 기본적인 어떤 플로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12번 가보시죠.
자, 12번을 왜 틀리셨을까? 자, 하나씩 가보죠. 거의 2세기 동안에 보르샤, Confederation, 그 바르샤바 그 동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언제? The 1573, 1573년에 이것이 insured, 확실하게 했대요. 뭐를 대리하려? 폴란드랑 리투아니아가 가장 religiously tolerant nations in Europe.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이러한 그 나라로, 그, 나라라는 거를 뭐 했다? 보장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키워드 두 가지를 뽑아주셔야죠. 자, 뭐랑 뭐? 일단은 지금 거의 2세기. 이거는 이제 개털이니까 버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거. 이 바르샤바 컨페더레이션 이거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얘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디? Religiously Tolerant Nation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 자 Prior to signing of the Confederation 자 Confederation 얘기 나왔네요. 그러면 Confederation 있어요. Religious Freedom 나왔네요. 그러면 Religious Freedom existed in the Polish Lithuanian Commonwealth, but it was not officially recognized.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지되지 않았다. After the death of King Sigismund II, nobles created a confederation. Confederation 개념 나왔네요. Because they feared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용이 어떻게 제거가 될까봐. 자, religious tolerance 둘다 있네요. 10번에 자, because the king had no heir. 뭐지? 그 애가 없었대요.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헨리 the Third of Valois가 elected 됐습니다. King of the Polish Lithuanian Commonwealth로 둘다 없죠. D는 the document는 guaranteed 됐습니다. 뭐 religiously diverse peoples of religion would continue to coexist peacefully. 뭐야 이게? 이 자체가 다뭐한 겁니까? Tolerance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D는 그 바르샤바 컨페더레이션이 없어요. C는 둘다 없어요. 그러면 답은 둘다 없는 게 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뭘로? C로 가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키워드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 키워드. 자, 그러면 내가 틀렸다. 꼭그 말은 뭐냐? 키워드 잡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키워드를 잡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이게 명사 말고요. 앞에 있는 형용사까지를 같이 잡아야지만 이게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제가 키워드 두개 잡으라고 했잖아요. 명사 위주로 ABCD 명사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 그 둘 중에 두개 명사 중에서 형용사가 포함된 개념. 근데 이 형용사가 세개 언급되는데 하나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답이에요. 그좀더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그 접근 방식에 의거해서 이 파트 2는 풀어 주셔야 되고 그냥 내용을 보고서 내용 이해를 통해 풀고자 하면은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 계속 널뛰기 할 겁니다. 스킬적인 면으로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파트 2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